단돈 8,000원, 엄마 손맛 반찬 10가지가 무한 리필. 매일 새벽 텃밭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신다. 요일마다 바뀌는 메인 음식. 나만 조용히 알고 싶은 가성비 끝장나는 8,000원 무한 리필 한식 뷔페를 소개합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한식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거리 큰 대로변에 있는 곳인데요. 윤식당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동네 숨은 맛집이죠. 요일별로 메뉴가 달라지는데요. 월요일 돈가스전, 화요일 잡채 사라다, 수요일 제육볶음, 목요일 생선묵, 금요일 닭곰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한식 뷔페 8,000원이에요. 반찬도 판매하십니다. 반찬에 자신 있다는 거죠. 매장은 테이블은 많지 않고 아담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모든 음식을 사장님 혼자 직접 조리하십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엄마 손맛 집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날은 월요일,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날이죠. 한동안 이 집에 꽂혀서 일주일에 세 번도 간 적이 있습니다. 국도 매일 같지는 않아요. 이날은 금요일, 닭곰탕 나오는 날이었어요. 반찬을 눈치 보지 않고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서 이 집을 갔다 오면 항상 배가 든든하죠. 그리고 손맛이 너무 좋으셔서 반찬 하나하나 다 맛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집밥을 누가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로 튀겨주시는 돈가스, 추억의 바로 그 맛입니다. 와, 정말 푸짐하죠? 특히 나물이나 장아찌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닭곰탕도 아주 진합니다. 특히 이 집은 이 고추장아찌가 정말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 신선한 재료로 만든 나물무침. 손님들이 하는 말,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시네요. 반찬도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너무 자극적인 거나 조미료에 질리신 분들, 엄마 손맛, 할머니 손맛이 그리우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엄마가 오늘은 뭐 먹을래? 하면서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요즘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8,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요. 게다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재료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시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엄마 손맛 무한리필 한식 뷔페 윤식당이었습니다.